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날 제2회 배민 떡볶이 마스터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작년에는 전국 떡볶이 덕후들이 모여서 다 함께 시험을 치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실시간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후 진행되는 뒤풀이 라이브에서 개그우먼 김신영님과 연예계 대표 떡볶이 덕후 헤이즈님이 MC를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아티스트분들의 공연도 펼쳐졌는데 저는 더욱 생생한 현장과 볼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 행사가 진행되는 스튜디오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바로 떡볶이 덕후들의 축제 2020 배민 떡볶이 마스터즈 함께 보러 가실까요? 여기가 바로 오늘 떡볶이 마스터즈가 진행되는 행사장입니다. 우와, 이렇게 스튜디오도 예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여기서 이따가 김신영님이랑 헤이즈님이 진행을 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바로 모니터 할 수 있는 이런 화면도 있네요. 저 이렇게 큰 스튜디오는 처음이라서 이런 장비들이 너무 새롭고 신기합니다. 여기 한편에는 떡볶이 마스터즈 왕자의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왕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다들 분주하셔가지고 제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대기실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 예쁘다. 우와, 과자도 있다. 아, 그리고 저는 오늘 이곳에서 본선 시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이번 배민 떡볶이 마스터즈 시험 관련하여 의견도 내고 특별히 문제도 두 문제나 출제했기 때문에 시험에 제 점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최종 결정된 시험 문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제 떡볶이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시험 내용을 떡볶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벌써 7시 1분이 됐습니다. 이제 곧 시험을 치러볼 예정인데요. 지금 옆에는 저희 팀원들도 같이 시험을 보겠다고 셋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셋이서 얼마나 잘 푸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길걸요? 저기요. 이번 배민 떡볶이 마스터즈 대회는 온라인 시험으로 오픈북, 오픈멤버 방식이어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며 가족 또는 친지가 모여 함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덕후인 저희 팀원들도 대회를 즐기고 싶다면 서로 단합하여 이 자리에서 같이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팀원들의 점수 역시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세요. 아! 저는 그렇게 할까봐요. 그 수능 천재 그분 이름 뭐지? 강성태? 강성태님. 강성태님도 매번 수능 치르시면서 빵점 맞으시잖아요. 저도 빵점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밑밥 가는 건 아니죠. 저기요. 여러분, 저는 이번 시험에서 빵점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험에는 제 성적이 반영되지 않으니 빵점을 받는 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 떨린다. 나 온라인 시험 운전면허 필기 시험 이후로 처음 봐. 시작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저는 1번부터 살짝 멘붕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듣고 풀어보세요. 다음에 ASMR을 듣고 무엇을 먹는 소리인지 맞히시오. 아, 뭐야, 듣기만 해도 배고파. 뭐야? 김말이? 나도 김말이. 김말이. 나는 치즈떡볶이 같은데? 여러분,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은 4번 치즈떡볶이입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4번. 이 4번 듣자마자 이게 뭐지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 먹고? 떡볶이 몰락하는데 공주 갈락하다가 달고 갈락했는데 그거 줄 너무 길어가지고. 아, 맞나? 그럼 할매네 가자. 땡기긴 한데 그건 못 먹어가. 딴 거 뭐 없나? 뭐 김떡수이강 가면 떡티수이강. 만다고 김떡수 먹노? 가면 황떡, 중떡. 내 시내 근처긴 한데 중떡은 내가 좀 못다. 아, 가면 진작 말하지. 5번? 네. 오!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황떡순이가 김떡순이가 뭐 이러는데. 김떡순 아니라고 했어. 오케이. 분발하세요. 그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빵점을 맞을 거예요. 내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정답은 5번 황떡 떡티순이었습니다. 대구분들에게는 너무 쉬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신한 듣기 문제 외에도 온라인 시험의 특성을 살린 시청각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유명 떡볶이 맛집의 내부 모습을 보고 상호명을 맞추는 문제, 떡 먹은 배달이 찾는 문제 등 기발하고 재미있는 영상 퀴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몇몇 있었는데요. 저는 15번 문제의 유형이 떡볶이 동력의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보기 중 가장 굵은 크기의 떡을 고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가본 집들이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경험이 없다면 하나씩 다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됩니다. 참고로 이번 시험은 동점자가 나올 경우 문제를 더 빨리 푼 사람이 높은 순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 기준 난이도 최상의 문제로 가장 오래된 떡볶이집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굳이 찾아서 알려고 하지 않는 이상 떡볶이를 많이 먹어봤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검색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은 어디로 갈 거예요? 다 갈리는데? 가위가위보! 빨리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정답은 1번 오시오 떡볶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저주는 문제들도 중간중간 섞여 있어서 너무 무겁지 않게 재미있게 풀 수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낸 문제다! 자, 이제부터 제가 출제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4번 맛있는 집입니다. 저는 시험을 출제할 때 떡볶이 동력에 집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아는 사람은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고 모르는 사람에겐 일일이 무게를 다 검색해야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제가 출제한 문제인데요. 배민 사내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 역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매우 쉽게 풀 수 있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은 검색을 해도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고르셨나요? 정답은 5번 공릉동 쪼매매운 떡볶이입니다. 여기만 밀떡볶이를 판매하고 나머지는 다 쌀떡볶이를 판매하는 집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는 문제를 다 풀어서 제출을 했고요. 추후에 시험 점수가 나왔는데 저는 과연 0점을 받았을까요? 네, 0점이 아닌 1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정답자 한 명당 기부금 1만 원이 적립되고 사회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에게 기부됩니다. 이거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건 내가 틀리면 기부금 1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 나 이거 아는 건데. 이거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맞추고 싶은데? 맞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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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출게요, 여러분. 그리고 봤더니 0점. 그럼 어떡하지? 저는 제출합니다. 비록 목표했던 0점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훈훈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피디님은 작년 1회 때 풀어봤잖아요. 네. 비교해서 어때요? 그때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헷갈리는 게 많아요. 일단 그래서 저희는 맞고 틀리고 떠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맞아요. 재밌었어요. 나 되게 소외되는 기분이다. 나도 같이 풀걸.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뒷풀이 즐기면 됩니다. 시험 종료 후 뒷풀이 라이브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뒷풀이를 직관하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명예 떡볶이 마스터 대왕떡 혜이주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MC분들과 함께 가장 궁금할 법한 질문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도 갖고 시청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뒷풀이의 하이라이트 헤이즈님의 떡볶이송이 있었는데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헤이즈 버전의 떡볶이송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예. 세련되고 감미로운 일인가요? 다음은 헤이즈님의 명곡 릴레이가 있었는데 귀가 녹아내렸습니다. 너무 예뻐. 진짜 미쳤다. 다음으로는 요새 굉장히 핫한 분들이신데요. 바로 환불원동네 안무를 만드신 아이키님이 소속된 톱팀의 댄스 공연이 있었습니다. 바다라 쫄깃쫄깃 탱탱탱탱 떡볶이 인간 떡볶이다, 인간 떡볶이.
제 구독자분들이 저를 인간 떡볶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진짜 인간 떡볶이는 여기 있었습니다. 멋지고 유쾌한 퍼포먼스 덕에 눈호강 제대로 했어요. 공연을 즐기는 동안 드디어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아, 이번 시험의 최고점은 몇 점이죠? 최고점이 98점이에요. 와, 답변 해볼까요? 0118님 축하드립니다. 0118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뱀이 떡볶이 마스터님은 무려 98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이번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직접 뵙진 못했지만 나중에 같이 떡볶이 한 그릇 꼭 하고 싶네요.